빠르게 혈을 돌려. 팔을 빨리 돌리라고, 빠르게 혈을 돌리라고. 하고 오고 오고 바로 세븐가 툭 던져줘야 돼. 그냥 던져주고 붙어갖고 막 던져주고 막 어? 이거는 세게 차지해. 거기서 마지막 턴데 생쳐. 후구로 쳐. 대표고 똑같이 딱 때 팔로 잡고 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어? 똑같아. 힘 빼고 힘 빼고 허리 돌려. 힘 빼고 몸 힘 빼고 허리 허리 체중을 이제 엉덩이 빼라겠지. 어? 엉덩이 빼고 엉덩이 빼야지 앞으로 체중 쓸까 아이가. 어? 엉덩이를 힙으로 이렇게 힘 빼. 똑같이 엉덩이 크다니까. 그대로 팔을 올려 엎어 치고 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로 가지 말고 팔이까지 와야 돼요. 엎어 쳤잖아. 그럼 이렇게 올려 이렇게 치라고. 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면서 이 팔에 힘이 들어가잖아. 엎어 쳐서 치고 엎어 쳐서 이렇게 치고 팔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 이 상태에서 허리만 틀어주면 돼. 이 끝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탁 감아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팔 힘은 줄 필요 없고 어퍼컷 치고 행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억지로 올라가고 피켓 달라간다 보고 여기서부터 그럼 힘이 들어가는 거야. 어? 어퍼컷 치고 여기서 힘을 줬단 말이야. 이렇게 힘을 좀 어떻게 올린단 말이야. 그렇게 달고 치고 그냥 그렇게 잘 이렇게 올려. 어? 치고 잘 이렇게 올려. 그 다음에 타기 이렇게 하면 돼. 타기 하는 순간에 손목을 이렇게 살짝 붙거든데 손목을 이렇게 손목 어퍼컷 쳤지? 행위 그대로 또 이리로 왔고 이렇게 허락한단 말이야. 치고 어퍼컷 이렇게 쳤어. 어? 툭 쳤어. 그러니까 째주고 툭. 이거는 너무 세게 치면 안 되지. 중간에 마무리 타에 힘을 줘야 될까 아이가. 툭 치고 이 잽을 그냥 던져주고 그냥 툭 견제하는 거야. 그냥 거리 재고 그대로 하잖아. 어퍼컷 딱 쳐.
어퍼컷은 그냥 내가 뭐라 하지? 힘을 그냥 말줄 필요 없어. 투타니까는 두 번째 타니까는 쉽게 말해서 한 힘을 7까지 줄 필요 없어. 7이 유타잖아. 그러니까 한 4, 5 정도만 주면 돼. 4, 5 정도 힘으로 주면 돼. 한 40% 힘, 40-50% 힘 주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 타잖아. 어? 이게 들어갔어. 이거 이제 빠졌다. 이거 빠졌다. 가상하고 나서 이거 때린 거거든.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스팔로 이제 쳐야 되는 거야. 스팔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것도 그냥 세게 한 치고 그냥 빠져나와야 될 수 있어. 왜 상대방이 이제 움직임이 틀리잖아. 피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 툭 피하고 툭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툭 치고 막 툭툭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움직임도 같이 바꾸면서 이렇게 쳐야 돼. 근데 형님 지금 어퍼컷 치고 그대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이렇게 쳐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거기 무슨 말이잖아. 봐봐. 혹 이렇게 하고 이리 와야 되는데 어? 어퍼컷 치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래. 툭다 이거 어퍼컷도 이렇게 친다니까. 탁구처럼 잘 이렇게 친다니까. 탁구처럼 봐봐. 이렇게 친다니까 형님. 이리 이게 혹이 아니라 이게 탁구라. 탁구 어퍼컷 치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그냥 이렇게 어퍼컷 치는 거야. 이렇게 딱 보이나? 형님 근데 이렇게 와. 이렇게 어퍼컷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이쪽으로 흔들어가잖아. 이렇게 흔드는 순간에 어? 무슨 말인지 했나? 해봐봐. 제대로 한번 던져봐봐. 해봐봐. 팔로 이거 찍으려고 하지 말고 어퍼컷을 잘 던지고 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툭 쳐잖아. 그리고 이거 투 짧게 이거 이렇게. 이 허리를 칠 때는 어퍼컷 투탈 칠 때는 짧게 툭 쳐야 돼. 투 쇼트로 봐봐. 팔을 그냥 팔만 문지 말고 팔이 먼저 나가지 말고 던지고 투 짧게 투 빵 투 빵. 제대로 해봐봐. 투 공기랑 오른손은 그냥 뒤따라 그냥 오는 거기 때문에 쉬워.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왼손을 자유롭게 쓰잖아. 포크가 포크시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좋아. 그리고 이제 그냥 툭툭 중간중간에 카운터를 넣어주면 돼. 그냥 이거로 막 건드려주고 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해줘도 딸가 어? 몸을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야. 몸을 부드럽게 자유롭게. 왼손이랑 오른발 내가 자신 좋다 그랬잖아. 이게 팔 템포가 더 빠르다고. 부드럽고 왼손 대신 힘이 있는 대신에 뻣뻣해. 어? 물론 뭐 많이 하면은 이게 이것도 부드러워지겠지만 그 자세 자체가 뒤에 갔기 때문에 힘이 이쪽으로 더 들기 때문에 원래 이게 오른손은 이 자세에서 이제 오른손 자세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이제 오른손이 뒤쪽 손이잖아 자세가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힘이 더 쉬우고 그래서 동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자유롭게 좀 하게 되면은 좀 받으면서 그 흐름에 대처하기가 좋아. 상대방한테 그렇게 팔꿈치도 심하고 팔꿈치 쉬어. 뭐 아니 그 어퍼컷을 그냥 이렇게 치지 말고 이걸 자꾸 이렇게 손으로만 치잖아. 이게 어퍼컷이 아니야. 이거 그냥 갖다 대는 거지. 아 들어와서 세 번은 그리 세고 투 들어와. 스티파이프 들어와. 팔이 막 먼저 나가잖아. 몸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세 번 그리 세고. 아 상대가 인정도 있겠구나. 내가 스텝을 얼마 전에 밟아야 될 거야. 그걸 그냥 가늠하는 거야. 스텝이 가까우면 뭐라 했노? 막 이 거리면 이 거리잖아. 어? 됐지? 그럼 조금만 가면 돼. 그 포켓 들어가잖아. 그 또 한 번 들어가고 이렇게 툭 치면 돼. 후. 거리 보고 거리 쳐가면서. 몸이 먼저 들어가지. 또 팔이 자꾸 나오노. 몸이 앞에 붙으면 돼. 이 거리에서. 컨셉이잖아. 후. 향.
들어와 버리고 들어오면 여기 먼저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 갖고 막혔다. 밖에 그리고 그래 갖고 그래 상대방이 막혔다. 빨리 들어와야 돼. 마지막 파괴 이렇게 쳐줘야지. 떼봐봐. 팡, 팡, 팡. 이해나? 어? 팡, 팡, 팡. 이거 마무리 판대. 팔로 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치려니까. 몸이 이제 좋아. 체중을 치려고 하니까. 끝에 그냥 손목만 살짝 긁어주는데 힘이 더 중요했고. 무슨 말인지 아나? 팔에 힘 안 주고 손목만 이렇게 살짝 긁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 봐. 어? 손목 타겟 이렇게 있잖아. 순간적으로 타겟 붙는 순간 있지. 어? 그렇게 타코나 뭐 쳤을 때 느낌 있잖아. 힘 빼고 들어가잖아. 허리 힘 들어가지. 맞는 타겟 순간 살짝 이렇게 심으시라고. 손목도 살짝 꺾어주고. 잽 젤로 바로 젤로 그 동작 하고 바로 젤로 하자. 아니, 조종자 탓을 하고. 잠깐 빠지는 게 낫지. 그포터는 다 나오잖아. 이때는. 살짝 빠지고, 빠지고, 공을 빠지고, 잽 나눠주고, 킥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뒤로 빠져야지. 빠져야지. 빠르게 빠지고, 투. 여기서 내가 맞았잖아. 그 반동적으로 이렇게 침략할까 아이가. 무슨 말인지 했나? 그리고 카운터로 탁 쬐쬐쬐쬐도 다음 동작 못 나오잖아. 원투 너 똑같이 몸이 먼저 빠져나간다. 자꾸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들어왔다가 어? 들어왔다가 치고 했잖아. 상대는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게 어딨노? 때릴 거 아이가. 그러니까 빠지라고 어딨노? 빠져. 잽을 줘. 그리고 또 박치라고 카운터야 지는. 이렇게 많이 줘. 잽 치고 빠져. 빠지라고. 잽을 왜 이렇게 던져? 제가 정확하게 뻗어. 뻗어봐.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잽이가. 이게 뭔데 이게? 이를 왜 치는데? 이렇게 쳐야 될까 아이가? 직진으로. 빠르게. 아니 이걸 한 동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님은. 어? 따로따로 그러니까. 같은 게 사충장이 아니고. 어? 그렇게 그래 슬렁슬렁 치갖고 상대방이 타기 가겠나?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때리고 빠지고 잽주고 카운터라 이거는. 치고 쳤다 아이가. 어? 이렇게 힘을 들어. 무슨 말인지 아나? 막타다가 주먹에서 빠져. 상대방이 움직일 거 아이가. 그거 생각해서 이제 떼치고 이제 빡치는 거라. 내가 켰잖아. 때렸잖아. 어? 딱 때렸어. 그 힘 가만히 있을 거가. 칠 거 아이가. 그러니까 빠지라고. 빠지고 이렇게 주라고. 이거는 치는 게 맞아. 이게 힘 빼는 게 아니고. 안 되네. 거리가 안 맞잖아. 억지로 탈락하니까 자세가 무너지잖아. 한 걸음 와서 차라고. 잽으로 그려져 있는 거 한 걸음 오라고. 행이 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걸음 와.